치트키 영상을 그죠? 시작하기 위한 합선 그죠? 안내 방송이랄까요 그죠?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목표는 이겁니다 그죠? 해석 없이 가능하면 그죠? 가능하면 빠졌다 그죠? 가능하면 그죠? 가능하면 해석 없이 구조로 그죠? 문제를 풀이를 하자 그죠? 뭐를 진퇴표에 나오는 무엇을 문법 파트를 그죠? 문법 파트를 어떻게 그죠? 가능하면 어떻게 해석 없이 구조로 풀이가 하자 그죠? 이 치트키고 목표는 그죠? 7일 만에 끝내는 거죠. 7일 만에 7개의 영상을 가지고 제가 끝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면 이 7개를 하는 이유가 그죠? 이거잖아요. 나오는 파트가 정해질 문법이 그죠? 준동사 그죠? ing 동명사이냐 투부정사이냐 물어보는 준동사가 있고 그죠? 조동사 있고 있죠 그죠? make 그죠? must를 쓸지 can을 쓸지 will을 쓸지 should를 쓸지 그죠? 그런 것들 그거 보다 대조 속에 동사 원형 쓰는 거 주장, 뭐, 요구, 명령의, 그죠? 동사나 형용사 뒤에 뭐다? 동사 원형사라. 그 다음 뭐다? 가정법이나 시제나 관계사. 그리고 요, 요렇게 일곱 개의, 그죠? 파트를 할 건데, 그죠? 제가 여기 파트에서 가능하면 어떻게, 그죠? 뭐 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그죠? 구조를 가지고 답을, 무다 빨리 답을 찾아내는 방법을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보시면, 첫 번째, 이거 수강 금지된 거 있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분들은 영상을 좀 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니, 보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그죠? 아, 나는 영어를 영어답게, 영어처럼 해서, 진짜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영어 원어민들이 공부하듯이,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만드는 이 치텔프 치트키 영상하고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영어 실력 자체가 뭐, 향상돼야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영상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까? 이런 분들은 듣지 마시고. 두 번째, 너무 예외적인 것에 매달리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99%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 풀다 보면, 그죠? 1%가 될 수 있죠. 아, 이번 시험에 만약 이게 아니면 1%의 가능성을 지우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의 99%. 항상 그렇게는 99%의 경우에 이렇게 될 거라는데, 내가 시험 칠 때 그 1%가 못 와서 너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지. 그런 경우 없으니까. 거기 자꾸 신경이 쓰는 분들은, 이 두 가지 경우의 사람들은, 그죠? 이 영상을 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영어 공부하니까, 그죠? 일본 있잖아. 이렇게 영어 공부하니까, 10년 하든 20년 하든 영어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불평분만을 가지신 분들은, 그죠? 영상을 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문법 문제는 26문제가 나올 거고요. 일단 구조로 풀이 가능한 것이 한 22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문제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가능하면 이 네 문제도 해석하지 않고 가겠지만, 이 조동사를 선택하는 문제하고요. 이 연결어구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여기가 두 문제 또 나오고, 여기가 두 문제가 나오니까 이 네 문제죠. 그죠? 이럴 수 있죠. 어려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2번처럼, 그죠? 너무 예외적인 거에 매달리지 말했잖아요. 그죠? 너무 예외적인 것에 매달리시는 분들은 좀 수강을 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그죠? 이거잖아요. 그죠? 조동사가 한 이러면서 오고, 연결어구가 이러면서 오면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418인가? 417까지 왔는데, 400m까지 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갑자기 10문제 이러면서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그죠? 예외적인. 가능성이 없는 건 있겠죠? 0.001%이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꾸 매달리신 분들은 수강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죠? 22문제를, 그죠? 순식간에 답을 고르는, 그죠? 방법을 제가, 제나름대로 연구한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그죠? 정작 구조로 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목표 점수가 높은 분은 뭐 높은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분들이 아닐까, 그죠? 이런 분들이 아닐까. 국무원의 9급을 그죠? 시험 치시는 분, 또 경찰에서 지탈법 가산점이 있죠. 2점을 몰풀하시는 분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그죠? 이 두 종류의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그죠? 이런 것 같아요. 구조로 풀면 우리가 문법의 85점 정도가 실수를 하자면 놓을 거죠, 그죠? 그 다음, 청취는 다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이니까 보다. 줄 세우면, 28문제를 줄 잘 세우면 25점쯤 받겠죠, 그죠? 그 다음, 독해도 줄 세우면 135점이잖아요. 135점이면, 일단, 국무원은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죠? 내가 경찰에 2점 받거나, 그죠? 좀 더 높은 점수가 붙었다면, 독해 반타작, 독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죠? 조금만 공부하시면, 그죠?
반타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한다? 150을 받고 경찰 가산점 2점이라든지 그죠? 군문 구급은 쉽게 정복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제가 이 영상에 사용될 파일은 그죠? 이제 카톡으로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첫 번째 영상, 그죠?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서 제 밴드에 보면 그죠? 제 밴드 네이버 밴드 이 독해도에 가면 그죠? 네이버 밴드 독해도에 가면은 이 영상 첫 번째 이 영상에 대한 그죠? 첫 번째 그 일곱 개 파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파트의 그 교환을 올려놨었거든요. 그 교재 파일을 그죠? 샘플로서 그 샘플을 보시면서 첫 번째 영상 보시면서 괜찮다 내 마음이 든다 내가 바라는 게 저거다 라면 강의를 그죠?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또 문상을 봤는데 내가 1번과 2번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죠? 그렇다면은 그죠? 다른 GTF 영상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